멀리서 갖다 주신 바지락. 여기죠. 불때 갖고 삶아서 건져놨어요. 이렇게. 요거 이제 알맹이만 또 발라서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장작불에다 이렇게 해서 삶아갖고 건져놨어요. 좀 식은 다음에 알맹이만 발려서. 아, 이거 칼국수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?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? 국물은 삶은 국물 해갖고 우리 앞에 강아지들이 갖다 주니까 또 여기 살짝 비린 맛이 나는지 잘 먹는데요. 사료 위에다 퍼주니까. 잘 먹겠습니다. 조개살만 발라서 여기다 담아 볼게요. 여기다 조개살이라도 놔두고. 완전 한반 정도 이렇게 포크로 해갖고 깠는데 여기 한반 정도 탔어요. 이게 한 가득은 나올 것 같아요. 다 깐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. 한반 정도 깠거든요. 썰은 거 조개살. 예, 이거죠. 조개살 이렇게 다 건져서 이렇게 나왔어요. 조개 삶은 물에다가 한번 담궜다가 조금 붓은 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지금 한 바가지 나와. 잡혀서 조개 삶은 물입니다. 뭐였죠? 다시 부어서 혹시 모르니까 붓은 물 가라앉힌 다음에 파 마늘 넣어서 이렇게 양념해서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이만한 양 캐니까 그래도 한반 정도는 건졌죠. 잘 먹겠습니다. 양념해서. 파, 고춧가루는 넣지 마. 고춧가루 살짝 넣어도 되지. 고춧가루. 마늘 삶아서 손질해서 물에 한번 삶은 물에다가 한번 조개 껍데기 있나 해갖고 조금 건져내고 파, 마늘 집어넣고 무쳐보려고 합니다. 안 짠거니까. 간장도 살짝 들이붓고 참기름도 이렇게 2스푼 집에서 직접 재배해서 짠 참기름 2스푼 넣고 간장 넣고 이렇게 살살 버무려요. 조물조물 깨도 좀 넣고 이제 고춧가루가 지금 없어서 고춧가루 살짝 좀 가져와서 뿌릴게요. 고춧가루도 이렇게 한 스푼 둘러서 버무려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많이 맞나? 떠서 먹어보겠습니다. 딱 좋아. 아주 간도 잘 됐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주 밑반찬도 딱 좋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